늦은 밤 농촌 마을의 한 도로에 차량 여러 대가 한꺼번에 멈춰서고 119 구급대원이 급하게 쓰러진 남성을 향해 달려나옵니다. 구급대원들이 쓰러진 남성의 가슴을 쉴 새 없이 압박합니다. 야산에서 총을 맞은 이 3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 사고 당시 이 남성은 다른 마을 주민 두 명과 함께 야산에 있는 개울에서 가재를 잡던 중이었습니다. 총을 쏜 60대 엽사는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아 인근 경찰 지구대에서 엽총을 수령한 뒤 멧돼지 사냥을 하던 중이었습니다. 15년 이상 경력인 엽사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어두운 밤 우거진 숲 뒤에서 웅크리고 있어 멧돼지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특히 사고가 난 지역은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다 보니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우려 지역으로 분류돼 총기 사용과 밤 사냥이 허용된 곳이었습니다. 경찰과 옥천군은 사고를 낸 엽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총기 사용과 수렵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.